안녕하세요. 따우리따우리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팔자 타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팔자를 믿고 계시나요? 저도 가끔 팔자 타령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제 주위 친구들도 보면 팔자 타령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들 모임을 가면 팔자를 원망 많이 하죠. 내 팔자가 이렇지, 그죠? 내 팔자가 이렇지, 내 팔자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마 결혼 전에 한 20대 후반에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가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꿈을 봐주잖아요. 돈 별로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 많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두 명인지 남자복이 있대요. 사실 그 나이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자들은 남자복이 있는 것을 제일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친구는 입이 갑자기 막 귀에 걸리고 저녁밥을 사겠다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같은 경우는 또 자녀복이 있대요. 자식복. 그 부분도 결혼하면 난리 났어요. 자식복 많이 기대를 하고 또 막 꿈에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도 여러 친구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일복이 있다고 했어요. 일복. 예. 네. 물론 어떤 친구는 또 부모복이 있다고 했어요. 부모복. 예. 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또 결혼하면 부모님 재산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흥분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아까 일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친구들이 다 저를 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위안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 복이하고 다르네. 참 안 됐다. 일복이 있다는 것은 네가 그만큼 뼈빠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목에 살려야 될 발자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네가 모시고 네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드려야 되고, 결혼하면 시댁 부모님도 아마 네 손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너는 돈을 벌어 평생 돈 벌러 아마 다닐 거다. 왜? 남자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나중에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일복이 많다는 것은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그쪽에서 점치는 손금을 보는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아마 뒷부분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살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일복이 많다. 일복이 많다는 것은 여태껏 삶에서 제가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일복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수고스럽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여자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겠죠. 남자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예. 또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팔자 타령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한동안은 제가 금전적으로 사기를 크게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막막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잘못이 없는데 왜 가냐. 이렇게 갑자기 내가 이런 사기를 당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일복이 있다. 일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고생스럽게 고생스럽게 돈을 벌어서 이 빚을 다 갚아야 되지 않냐. 또 그런 아주 부담감이죠.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러면서 항상 머리에 그게 맴도는 거예요. 너는 일복이 있다. 예. 그래서 팔자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고, 그죠? 물론 저 점치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점치고 돈 벌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팔자가 궁금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또 찾아가서 자문을 하고, 예, 돈도 내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팔자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요, 저는 여기 대해서 제 분야가 아니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지만 과연 팔자 타령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거죠. 지금은 제가 좀 정신 좀 차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팔자 타령 자체를 할 필요가 있냐고, 그죠? 물론 뭐 팔자가 정해졌을 때에도 노력을 위해서, 예, 변화를 시켜야 되죠. 그런데 뭐 노력을 해서 다 되진 않잖아요. 그죠? 노력이라는 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노력한 데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나요? 평생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또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인데 팔자 좋은 사람 사실 있잖아요. 부모 덕을 보든지 아니면 남편 덕을 보든지. 예. 여기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제 친구 이야기 생각나네요. 그때 그 손금 보다가 남편 복이 있다, 그치? 남자 복이 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 그 친구 말대로 그대로 하면 이래요. 자기는 결혼해서 5천원 한 장도 벌어본 적이 없다. 남편이 주고 다 돈을 벌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애들도 3명을 잘 키워서 외국에다가 유학도 보내고, 예. 그렇게 말하면 정말 팔자가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또 가면 부러워하죠. 야, 나는 진짜 남자 잘 만나서 팔자가 좋아. 너 팔자 얼마나 좋아. 맨날 집에서 그냥, 응? 뭐, 나가, 뭐, 일을 하지 않아도, 그죠? 금전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살짝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 주위 친구들도 늘그 친구 얘기 꺼내면, 예를 들 때는 그 친구 예를 들어요. 와, 이거 누구 봐 하면, 응. 항상, 죄송합니다. 응. 전혀 그렇게 뭐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꼭 여자한테 말할 때좀 못돼요. 상대방을 이렇게 좀 부러워할 때는 꼭 어떻게 좀 긁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에 그런 복이 있네, 남자 복이 있네, 뭐 이래서 뭐 말이 하여튼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최근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암이, 그 갑상선 암이라는 것은 사실 뭐 여자들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로 굉장히 선한 암이다.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고 다 치료가 된다, 완치가 된다 다 알잖아요. 하여튼 뭐 암이라는 타이틀이 일단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쌓여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설득인데, 뭐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뭐, 에, 뭐 복이 있다고 뭐 복이 없다 뭐 이런 팔자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예, 팔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노력, 또그 사람 환경 변화, 또그 사람 뭐 모든 그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팔자가 정말 존재하냐 이 세상에. 예. 정말 팔자 좋은 사람은, 그죠? 그 사람 뭐 팔자보다는 아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부모님이 돈잘 벌어오고 또 결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또 사실 좋은 남자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라고 정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부자 남자 만나서 또잘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팔자라고 너무 이렇게 믿으면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저도 한그 크게 사기를 한번 당했어요. 크게 사기 당해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제가 아마 다음 뭐 나중에도 그 돈을 다 벌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도 예상을 합니다. 예. 네, 저한테 충격을, 엄청 큰 충격을 줬어요. 아,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 쇼크를 받으면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너는 일복이 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손금을 볼때 일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그래서 더 고생스럽게 돈을 벌어서, 더 이거 빚을 갚고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운명이야. 팔자가 이런 팔자인가 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저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일복이 있다는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주위 사람들도 저한테 해석은 여러 가지 있어요.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결혼하면 시부모님 모셔야 된다. 응? 다 손이 가야 될 일이잖아요. 돈도 써야 될 일이고, 막 결혼하면 네가 아마 너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될 거다. 아이가 있으면 너 아이가 아마
네가 아이한테 좀 돈을 많이 대줘야 되는 그런 팔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여튼 돈. 일복이란 자체는 돈을 벌어야 됐다. 여자로서. 그치? 특히 여자로서는 굉장히 좀 불행하다는 생각 많이 들죠. 네. 여자가 태어나서 결혼해서 늘 돈만 벌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챙겨줘야 되고, 뭐, 책임 다 져야 되고, 뭐, 이런 파자잖아요. 참 답답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살면서 그 팔자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팔자를 별로 안 믿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맞아요. 뭐 해석이 다르네요. 자기 그뭐 체험해보든지 그 느낌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됐고 달리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은 그래요. 팔자라는 것을 너무 믿고 그리며 너무 팔자에다 의지하면 잘될 일도 잘안될것 같아요. 또 너무 실망하면 절망 속에서 나는 이 팔자야.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진보가 있겠어요? 업그레이드가 없겠죠. 그러면 늘 그냥 그 상태 유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자를 너무 팔자팔자 하지 마시고, 물론 뭐 힘을 내서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돈을 번다 해서 돈이 다 벌어지지도 않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정말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만 보면 정말로 팔자 좋은 사람들도 있죠. 부모 덕에, 남편 덕에 정말 잘 삽니다. 예. 때로는 그렇게 비교하면 정말 살 힘이 안 생겨요.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살아야 되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야 돼? 왜 태어났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주위 아니래도 이 지구상에, 예? 같은 시대에 살고 간 사람 중에서 팔자 좋은 사람 정말 많죠. 예, 그 사람들한테는 실패란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돈이 들어오고 늘 부유하잖아요. 왕실에 있는 그 왕자들이든지, 예, 그 왕궁에 있는 뭐뭐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지만, 예, 뭐 자기 부모님 덕에 계속 왕처럼 살고 있잖아요. 정말 또 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같은 사람인데. 그죠? 왜저 사람 팔자는 저런지, 나는 왜 이런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팔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 예. 다른 사람을 힘을 빌릴 생각하지 말고, 너무 남편 힘을 믿지 말고, 너무 부모의 그 돈을 기다리지 마시고, 예. 본인 스스로 본인을 먹여 살려야 된다. 본인이 그런 그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팔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래요. 뭐, 그, 일할 팔자가 있다. 뭐, 뭐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팔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 좋게 생각하면 제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쵸?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 이거잖아요. 좋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더 당당하잖아요. 얘가 뭐 부모한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그죠? 손 벌리는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능력대로 뭐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즐긴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뭐, 힘들 때또 팔자 타령을 하게 되고 점을 질러 다닐 때도 있고 손금을 볼 때도 있고 관상을 볼 때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어때요? 응. 관상이 나쁘다면 얼굴 좀 어떻게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응? 또뭐 손금 우려 어쩔 수는 없잖아요. 뭐 손금에 대해서 뭐 신경 쓸 필요 있나요? 뭐내 손인데 내가 내 손으로 돈 벌어 먹는데 돈 벌어서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열심히 살고, 예. 그냥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을 시기하지 말고, 예. 제 친구끼리 그때 그 성금을 보고 나서, 그 후파가 좀 컸어요. 예. 사람들은 앞에서 말안 하지만, 또 저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다 갖고 살아왔을 거야, 아마. 뭐, 이복, 저복, 뭐, 모든 사람은 다 만복을 다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면 복이 없으면
뭐죠? 그 복을 또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다들 과학을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팔자팔자도 말 필요도 없고, 뭐 팔자에 대해서는 큰뭐 기대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뭐 남자 복이 있다면 가만 앉아 있으면 뭐 좋은 남자 나오고 결혼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부모 뭐 복이 있다 하면, 그리고 정말 뭐그 부모가 정말 백만 장자가 갑자기 어느 날 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또 팔자라는 것은 뭐 일복이 있다 하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 좋게도 해석해서 어때요? 뭐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벌어서 먹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세금만 좀 될거 내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더 당당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복 저복 따지지 마시고, 이 팔자 저 팔자 따지지 마시고, 팔자는 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며,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내 팔자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최선인 것 같고요. 너무 팔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너무 믿지 마세요. 세상이에요. 본인을 믿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학교인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인지, 그때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냐 막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뭘 믿냐, 너는 뭘 믿고 사냐고 물어봤을 때, 주위 친구들은 교회를 믿는 친구도 있고, 기독교 믿는 친구도 있고, 불교 믿는 친구도 있고, 또 뭐뭐 믿는 친구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저는 갑자기 그냥 한 말이, 저는 저를 믿어요 하니까, 그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도 확다 웃었어요. 제가 사실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좀 졸리거든요. 졸리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그때 교수님 같아요, 그 질문에 이해를 못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얼핏 그냥 머리 떠오는 거는, 세상에 믿을 사람은 그쵸 많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제일 뭐죠? 네,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했는데, 삶에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나를 믿고 살면, 팔자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스스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팔자야.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팔자인가, 그거죠. 나이가 들어도 이제 굴하지 않고 정말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또그 노력 뒤에는 또 어떤 기쁨이 있고, 물론 고통도 뒤따르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뭐 벌어서 내 손으로 뭐 먹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네, 저는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